이제 신성한 창 찍어야 되나? 신성한 창 찍자. 창 데미지를 늘려서 애들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거지.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이제 안 죄송해요.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10 minutes till down이라는 게임입니다. 새벽이 되기까지 20분 남았다 뭐 이런 뜻인 건가? 그러니까 20분이 지나면 아마 게임 오버가 되고 20분 동안 생존하는 뱀서류 게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뱀서류 중에서 또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라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샤나 HP가 4 밖에 안 되네. 레벨업 시 능력 선택지를 한번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레이벌버라고 적혀있지 않았나요? 왜 다시 한글로 나오지? 저는 기본 무기 권총. 믿음직스러운 균형이 잘 잡힌 무기입니다. 기본 모드 퀵 모드 10분 생존 경험치 습득력이 많아집니다. 무한 모드 기본 모드로 해보죠. 난이도는 지금 어둠 0으로 밖에 못하네. 암흑의 숲. 이게 20분이 지나서 새벽이 되면 애들이 다 죽나봐. 어? 잠깐 이거 뭐야? 내가 쏘는 건데? 자동으로 쏴지는 게 아니야? 뱀서류는 원래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알아서 약간 싸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냥 내가 쏘는 거네. 자동 조준 토글? 스페이스 누르면은 타겟팅이 가까운 순으로 그냥 자동으로 토글이 돼요. 그래서 나는 꼭 누르고만 있으면 돼요. 브금 개좋네 이거. 자성 획득 범위가 50% 늘어남. 자력 충전 모든 XP가 10%의 확률로 한 개의 탄환을 충전해줍니다. 연사 속도가 1초간 50% 증가합니다. 시야 범위가 25% 증가. 이거 시야도 좀 중요한가 보다. 는 경험치. 아 이거 그냥 선택하면 되는. 아! 이 위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밑에는 스켈틀이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거 이런 순으로 이렇게 언락이 되는 것 같고 위쪽에 활력 정조준 탄환 속도 연사 속도 번개 마법사. 두 번째 샷마다 주변의 적에게 22의 데미지를 가하는 번개를 내리칩니다. 일단 경험치로 가죠. 초반엔 경험치가 중요하지. 아 근데 톡을 해제하자. 마우스로 하는 게 더 쉬운 듯. 야 이 나무는 적이냐 뭐냐? 어이 적이다 나무. 야 저 나무 적이다. 왜 적이지? 왜 적일까? 저거 잡은 뭐 주나? 이거 쏠 때만 이동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잘 쏴야 돼요. 아 레벨업! 3분 뒤 부하는 드래곤알을 소환합니다. 탄환 속도 30% 매직 렌즈를 소환합니다. 매직 렌즈를 통과한 탄환의 피해량과 크기가 30% 증가합니다. 이 효과는 소환수 피해량에 비례합니다. 이동속도 20% 연사속도 5% 수사체를 빠르게 발사하며 팔에 피해를 주는 유령 친구를 소환합니다. 이거 뭐지? 3분? 이거 후반에 캐리해주지 않을까? 이거 왠지 터질 것 같이 생겼어. 터진다. 아 잠깐만. 아 나무에 닿으니까 데미지 입네? HP 4밖에 없는데 벌써 죽으려고 하면 어떡해. 회피기는 없는 건가? 불마법사 탄환이 50%의 확률로 초당 3데미지 화염을 가합니다. 영혼보호마 소울아트 획득 90초마다 소울아트 획득. 마법낫 범위공격인가? 하나씩 잡는 것보다 범위로 쓸어버리는 게 소환수 피해량. 우리 소환수 트리로 가볼까? 용도 소환되는데? 드래곤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 아 낫 좀
끌렸는데 몸이 많아서 좀 참고 후반 보자. 야, 근데 이거 부금 되게 좋다. 아, 근데 몹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아이고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용 언제 태어나노? 용 태어나기 전에 죽겠다. 우리 범위 공격이 필요해. 60초마다 드래곤의 데미지를 15씩 증가시킵니다. 이 효과는 드래곤이 부화하기 전에도 적용됩니다. 아니, 이런 걸 주시면 자꾸 제가 생존을 포기하고 드래곤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아이, 어떡하지? 이게 맞나? 드래곤이 캐리 해줄 거야. 기도하자. 아니, 이거 진짜 이게 맞나? 하, 진짜 존버한다. 아, 야, 갑자기 애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경험치를 먹을 수가 없어. 몹이 너무 많아서. 드래곤 존버 간다. 어, 얘 뭐야? 아야! 아, 나무에 닿았어. 아. 잠깐만. 저기 레이드 몬스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우! 가까이 다가오면 자폭하네. 부하까지 멀었나? 아, 언제 부하해. 2초마다 강풍을 발사합니다. 강풍은 0.5초마다 20의 피해를 줍니다. 20의 피해를 주는 마법창 2개 소환. 탄환이 드래곤의 공격력의 10%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피해량을 갖습니다. 아, 이게 지금 드래곤 트리네. 드래곤 알을 소환했고 데미지 증가. 이건 뭐야? 공격 속도를 10%씩 증가. 그리고 탄환이 드래곤의 공격력의 10%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피해량을 갖습니다. 아, 근데 지금 탄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린 범위 공격이 필요해. 창이 좋을까? 바람이 좋을까? 써봐야 알겠지? 창으로 갑시다. 아, 그치, 이거지! 그래! 이거잖아! 이거잖아! 아, 좋다! 마지막 탄환을 발사할 때 주변 해적들을 20 데미지로 강타합니다. 소환수 공격속도 30%! 바로 가자. 딴 거 볼 필요도 없다. 곧 그분이 부활하신다. 기다려라. 기대해라. 뭐 얼마나 개쩌는 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상자. 어? 획득량 40% 증가? 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 경험치 오르는 속도 미쳤을 것 같은데요. 탄환이 50%의 확률로 초당 3회 데미지 화염을 가합니다. 파이어볼을 발사합니다. 화염 데미지, 화염 공격, 불마법사. 드래곤의 소환사니까 불마법사로 불 난장판을 한번 해보자. 야, 태어났다. 강한가? 강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니? 이건 뭐야? 소환으로 처치한 적을 500번째 처치할 때마다 영혼의 심장을 획득합니다. 탄환 속도. 얼음 마법사. 빙결도 있네. 일단 이거 창의 상이거든요. 마법의 창은 영혼의 심장을 획득할 때마다 15의 피해를 입힙니다.
오케이 이걸로 가자. 아니 근데 나무는 원래 그냥 안 부서지는 애인가? 데미지가 박히길래 나는 언젠간 부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부서지네. 야 근데 용 개쎄. 아 다 녹이는데? 대화염 화염 데미지 35 다크아츠. 뭐야 이거 왜 한글 번역이 되다 말았어 이거. 아 그냥 35%의 확률로 2배 데미지네. 저주 피해가 총알 피해 100%만큼 추가로 증가. 대화염으로 가자. 지금 일단 데미지는 되게 세거든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데미지 세거든요. 야, 아니 되게 창이 되게 열일한다. 홀리아츠네. 이건 또 성스러운 버전이네. 마지막 탄환을 발사할 때 주변 해적들을 20 데미지로 강타합니다. 탄환 피해량 40, 넉백 20. 섬광 시야 범위 내에 적에게 1초마다 15의 데미지를 가합니다. 보기만 해도 데미지를 입는 거야? 소환수 공격 속도 증가. 이거 가야지. 공격 속도 증가. 뭐 창의 공격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이게 소환수가 어?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엄마? 야 애들 속도도 빨라졌어. 확실히 빨라졌어. 지금 내 착각이 아니야. 애들 다가오는 속도가 빨라졌어. 이거 후반으로 갈수록 개빡센가봐. 그 보스가 나오니까 테두리가 생겼네. 치유의 온기. 화염 공격은 0.05%의 확률로 HP를 1 회복시켜줍니다. 이거 괜찮은데. 어 무서워. 창들아 도와줘. 잡았어. 이건 뭐야? 원소에서 화염과 번개 데미지 빙결 지속 시간을 35% 증가시킵니다. 힘에서 탄환 피해량, 탄환 크기, 관통 1! 근데 연사 속도가 25% 감소네. 분노에서 연사 속도 산탄 범위, 탄환 피해량이 절반? 넉백은 거의 못 시키네 이제. 원소로 가야지. 화염과 번개는 데미지, 빙결은 지속 시간을 35% 증가. 바로 이거 가지고. 안 가는 게 바보 멍청이다. 진짜 불마법사가 되고 있는데 나? 플레임 폼 미쳤다. 질주 이동속도 연사속도 이동속도 이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발사 중 이동속도 100% 이동속도 가자. 이동속도가 미리미리 안 찍어놓으면 나중에 커버가 안 돼. 애들 이동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아니 뭐 총은 되게 무한할 정도로 지금 의미가 없거든요. 창이랑 드래곤이 너무 열일을 해가지고. 어 저거 뭐야. 야야야야야야 아아 젠장 한 대 맞아버렸다. 아 이제 총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유대감 탄환이 드래곤의 공격력의 10%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피해량을 갖습니다. 연사속도 튕김이 있네? 정지상태에서 사격시 40% 확률로 탄환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어 이것도 재밌겠다. 나중에 탄환트리로 가면 그냥 유대감으로 갑시다. 오, 나 탄환 데미지도 되게 세졌다. 야, 저 원거리 눈깔들 잘 안 죽어. 아, 나 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못 버티는 건가? 야, 0.05%의 확률 왜 이렇게 낮아? HP 회복할 때도 됐잖아요. 소환은 50 2초마다 이 주위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파이어볼 신성한 창 마법의 창 최대 HP당 10의 피해를 줍니다.
아이씨, 다 괜찮은 거 나왔네. 이거 뭐 해야 되지? 이동 중 가까운 적에게 화염을 가합니다. 이 효과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자주 발생합니다. 파이어볼 가자. 불관련을 해야 내가 HP 회복을 하지. 소환속 공격속도 와 죽을 뻔. 아야 저 눈깔이 되게 세. 생각보다 HP가 되게 많아. 두 번째 샷마다 번개. 소울 나이트 마법의 착은 영혼의 심장을 획득할 때마다 15의 피해를 입힙니다. 소환수 공격속도 15% 또 추가 증가. 소환수는 적중시 15%의 확률로 적을 즉시 처치할 수 있습니다. 보스적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용. 우리 용용이 믿고 있다고 젠장. 어? 잠깐만 이제 나무도 움직인다. 나무 움직여. 어 나무도 그리고 잡을 수 있어 이제. 에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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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11분 39초나 남았다고? 어? 나 회복이 됐네? 피 하나 찼네? 언제 찼대? 훈련된 드래곤. 60초마다 드래곤이 공격 속도를 10%씩 증가시킵니다. 야수에게 먹이 주기. 적을 처치할 때마다 15당 소환 피해가 1 증가합니다. 아, 공격 속도를 지금이라도 올리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데미지를 늘릴까? 이 후반 보려면은 지금이라도 이거 찍는 게 맞고, 지금 당장 편하려면은 야수에게 먹이 주기. 아, 나 지금도 되게 간당간당 해가지고. 아, 몰라. 후반 보자. 후반에 우리 용용이가 캐리 해주겠지. 나 진짜 겁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다 잡히네. 아, 용용이가 내가 지금 마우스를 둔 방향으로 쏘고 있구나, 공격을. 어? 야수에게 먹여주기 바로 나왔다. 어째? 여기 길을 뚫자. 우리 용용이가 길을 뚫어줄 것이오. 쩐다. 진짜 바로 뚫리는데? 데미지가 너무 세가지고. 아, 진짜 용 키우길 잘했다. 개좋다. Choose an evolution. 헤드샷. 처음이자 마지막 탄환이 3추가 발사체를 쏜다. 튕김 1. 총알이 튕길 때마다 20%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 트랙샷이지. 어차피 안 쏘지만. 아이, 이런 젠장, 씨. 아, HP 회복. 아, 화염 데미지. 아, 화염 데미지 믿는다. HP 언제 오르냐. 이동 중 가까운 적에게 화염 발생. 이걸로 가자. 야, 이제 가까이 걷기만 해도 불 붙는다, 애들. 그럼 난 더 빨리 HP를 회복할 수 있겠지? 에이, 개꿀잼이네 이거. 자, 이제 자동 토글로 바꿨어요. 알아서 쏘라고 하세요 그냥.
유령 친구도 소환할까? 나 지금 소환수 되게 좋은 상태인데. 이거 설명 좀 보자. 연사 속도 10%. 유령 친구의 토사체는 화상을 입히고, 화상을 입혀 6초당 피해를 줍니다. 호마 유령이 한 개의 총알을 더 발사합니다. 바로 갑니다. 우리 유령이 하드 캐리 해주겠지. 어? 회복됐다! 어? 이상한 애 나왔다! 얘네 속도 빠르다. 근데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은 아닌 듯? 가까이 다가가면 얘네들이 잠깐 멈칫하는데 그 전에 죽어서 쟤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지켜보자. 야, 일반 몬스터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얘네들로 다 바뀌었네. 얘네가 다가올 땐 되게 빨리 다가오다가 내가 쳐다보면 멈추네요. 흡혈귀. 소환으로 처치한 적 500번째마다 치유 아이템 획득. 이거다 이거다. 거다 거다 이거다. 거다 이맥스. 어? 뭔 소리지? 어? 아닌데? 내가 쳐다보고 있더라도 애들이 멈추지 않고 그냥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 멈추... 아, 아닌가? 멈추는 조건을 모르게... 아, 총알을 맞으면 멈칫하네. 어, 총알을 맞으니까 그때 살짝 멈춰요. 어, 맞네 맞네. 야, 되게 좋다. 총도 안 쏴도 돼서 되게 맘 편하게 돌아다니는, 진짜 다시 뱀서류로 돌아온 느낌. 어, 미친. 어, 갑자기 좀 많다. 어, 저 또가스가 왜 나오지? 저 또가스 뭐지? 어우! 어우, 맨! 어우! 자폭병 무서워요! 어우! 어우, 맨! 살려줘요! 어우! 과한 레벨업! 고스트 마법사. 어! 화상 피해. 좋아요. 다른 거 안 보고 저거부터 빨리 찍어버리기. 화상 피해로 HP 배워! 아! 도망가자. 야, 안 되겠다. 아, 애들 너무 많이 생긴다. 아, 씨. 아, 기껏 회복했는데. 아, 다시 탔다! 게이드? 야, 쟨 언제 잡냐, 근데. 아니 근데 HP가 세 칸이 되는 꼴을 못 보네. 아, 저 보물 상자 있는데. 저기 보물 상자 있는. 저기요. 야. 아니 저기 보물 상자. 야, 이 개색. 저 좀 먹자 이씨. 야, 응. 엑. 응. 보물 상자. 하나, 승천. 세 개의 헤일로 조각은 이제 레벨업 능력 선택지에 나타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모아 샤나, 헤일로를 되찾으세요. 어? 뭐 진화하는 아이템인가? 최대 HP 증가.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타는 피해량과 연사 속도를 75% 증가시킵니다. 최대 HP 2. 캐릭터 크기가 증가한다고? 오반데. 90초마다 1HP를 회복. 베스트 프렌드. 연사속도 10%. 최대 HP보다는 그래도 능력치 상승이 좋지. 후반으로 갈수록 HP는 안 달 것 같거든. 귀염둥이 꼬마 요령 열심히 퇴퇴 뱉는 모습이 아주 깜찍하구나. 여기 뭔데 이렇게 경험치 둘이 많아? 어, 잠깐만요. 아, 나 한 대 맞았냐? 아, 근데 몬스터가 많으니까 피도 그만큼 회복이 잘 되나 봐요. 게이드. 아, 아, 무섭다. 무섭다.
이제 신성한 창 찍어야 되나? 신성한 창 찍자. 창 데미지를 늘려서 애들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거지.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이제 안 죄송해요. 뒤지세요 괴물들. 아 살짝 죄송할 뻔? 아니 근데 이 번개 데미지는 내가 뭘 찍었길래 이렇게 번개가 계속 치는 거지? 아니 이거 브금도 좋고 효과음도 되게 진짜 잘 설정했어. 플레이하는데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갓겜을 내가 왜 지금 했을까. 아 근데 애들 다가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거. 아유 순식간에 포위되는데? 포위되는 거 진짜 순간이야. 조심해야 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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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헤일로 조각. 헤일로 조각을 3개 수집하면 헤일로 아이템이 드롭됩니다. 가볼까? 열심히 또 후반 봐야지. 하악! 아이 씨부렁탱! 가까이 오지 마세요 보스님. 진짜 죄송해요. 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이상 레이저 안 쏜다. 야 멀리서 꼬마 유령이 계속 침을 뱉게 하자. 야야야야야. 응애 응애 극딜 죽어! 어? 뭐야 바리게이트가 사라졌는데? 아니 몹들 갑자기 개많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일이죠? 야야야 도망가. 보스 잡지도 않았는데? 물음표? 소환수 피해량 20% 일단 찍자. 피해량 20% 증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득이야. 어어어? 어? 저건 뭐지? 저 곱등이같이 생긴 애 날라온다 나한테. 어 뭐 터지는 소리 났어. 아이템 나왔다 아이템. 야, 이게 맞나 싶다. 야, 형. 아, 한 대 맞음. 아, 씨. 하지만, HP 다시 회복했고. 헤일로 조각 1. 이제 3만 찾으면은 헤일로 템이 나오는데, 헤일로가 뭔지 몰라. 힘에서, 원소에서, 데미지 35% 증가. 엄마야. 야 데미지가 이제 400씩 뜨는데? 쩐다. 응애 응애 나 귀요미 플레임 때리지 말아줘. 마법낫으로 가볼까? 아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공격하네. 어 이거 나쁘지 않을지도? 잡았어! 어? 샤나 전공 다음 업그레이드의 효과가 3배가 됩니다? 나니? 어 야 이거 낫 굉장히 괜찮은데요? 낫 덕분에 애들이 그 접근을 못하는데? 다음 업그레이드가 3배라고 했지? 근데 그게 이 능력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헤일로 조각 3.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 근데 게임이 곧 끝난다. 이거
끝까지 생존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게임이 오버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 마법나서로 적에게 저주 피해를 줍니다. 아이 데미지 예술인데? 아무것도 안해도 애들이 알아서 다 죽어. 마법낫의 공격력이 총알 공격력의 보너스만큼 증가. 나 진짜 가만히 있어볼게요. 아야 잠깐만요. 원거리 공격은 반칙이죠 이 스바라시들아. 아래에 템 있다고? 신성한 보호막은 적의 공격을 한 번 방어해줍니다. 깨진 보호막은 2분 뒤에 재생. 총알 하나 더 발사. 어차피 HP는 계속 회복될 거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갑시다. 아니 아래에 아이템이 있다고? 나 왜 못 봤지? 아니 근데 총알 진짜 개 선넘네? 어디 있다는 거야 아이템이? 아 회복 아이템. 회복 아이템을 뭐 어떤 조건이 되면은 드랍한다고는 했어. 어? 이거 뭐야? 연사 속도 50%, 재장전 속도 50%, 시야 범위 75%? 안 돼. 솔직히 총알 필요 없는데 연사 속도 증가해서 뭐예요? 아 소환수들도 빨리 때리나? 마법나세의 공격력이 이동 속도의 보너스만큼 증가합니다. 와 애들 가까이 다가가니까 진짜 다 녹는다. 너무 좋다. 저주 피해가 총알 피해 100%만큼 추가로 증가. 이제 눈깔들도 다 한대야. 그냥 툭 치면 죽어. 그 원거리 공격만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눈깔들아. 연사속도 강풍 가볼까? 13초 남았다. 아 이거 연사속도가 용용이한테도 적용이 되나보다. 공격력 공격속도 엄청난데 막 파파파파파 이러고 뽑는데요 용용이가? 어 저거 뭐야? 아 시간 다 됐더니 이제 최종보스 나온건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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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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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언락. 오! 첫 튼데 클리어했다. 굿, 굿! 20미니츠 틸다운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재밌다, 게임! 미쳤네. 요즘 뱀서류 게임들이 되게 핫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틈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